안녕하세요.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컴스티비입니다. 2023년의 시간도 조금씩 조금씩 흘러만 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영탁의 1위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영탁에게는 행복이 가득한 소식들로 넘쳐나리라 예상합니다. 영탁의 브랜드는 대단합니다. 영탁은 12월 5주차 남자가수 부문에서 당당히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했습니다.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진행된 톱스타 뉴스 스타 서베이에서 남자 가수 부문에서 영탁은 총 투표 수 1393만 8330표 중 238만 1490표를 획득하며 2023년에도 영탁의 1위는 계속됩니다. 영탁과 더불어 여자 가수 부문에서는 송가인이 102만 6570표를 받으며 브랜드 파워 여자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탁과 송가인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2023년에도 영탁의 1위 질주는 계속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탁, 전국 노래자랑에서 불은 한량과 네이버 TV 1위 등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전국 노래자랑 서귀포편에서 영탁의 초대가수편이 방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영탁의 불은 한량과가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네이버 TV에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제주도에서 펼쳐진 영탁의 노래로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듯 생각합니다. 영탁 12월 기부스타 1위. 영탁이 아이돌 차트 12월 기부스타에서 당당하게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영탁의 팬클럽이 아이돌 차트를 통해 57만 4,470원을 영탁의 이름으로 기부하며 영탁의 기부스타 1위에 등극한 것입니다. 평소에 영탁의 선한 영향력으로 팬분들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동참하며 2023년은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12월 기부스타로는 영탁을 비롯해 이솔로몬, 이병찬, 양지은, 프로미스나인, 송가인 등이 동참하며 아티스트의 따뜻한 명성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며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탁의 1위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명나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으로 제게는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